다육이 부탁해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 어울리지 않는 화분에 있는 다육들 빼낼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야, 이 큐빅은 진짜 선발이야. 뭔가 문제가 있어. 그래서 여기서 문제 있는 녀석들 지금 또 가져다가 하나씩 하나씩 분갈이를 해주려고 하는데, 이 집시 변이금은 얘가 그동안 너 호강하고 살았으니까 이제 집 빼, 방 빼라. 요 녀석은 집시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얘는 좀 강한 햇볕은 조금 안 맞네 나가고요. 강한 햇볕은 얘가 햇볕이 살짝이 덜 들어오는 곳에서 키우시는 게 더 좋더라고요. 저는 키워보면 결코 만만치 않은 집시입니다. 제가 지금 집시도 분갈이를 하나 해야 되는데, 여기서 있는 녀석들 분갈이. 요 녀석은 예전에 피치 다육에서 판매를 했었던 다육인데, 요 녀석 오늘 초반에 저희가 공간이 넉넉할 때 저희 엄마가 이 토분을 제가 사다 드렸더니 여기에다가 그냥 국민이들을 그렇게 많이 식재를 하셔가지고, 저 여기다가 뭐 심을 거냐면은 일본 성형 심을 거예요. 요 애기 목대에 나왔으니까 다른 집 주고. 그리고 우리 집시는 어디에다가 다시 집을 옮겨줄까? 그러면은 우리 꽃나래 다육에서 온 유화분. 유화분이 이번에 저 너무 예쁘더라고요. 이 물방울 모양 화분. 여러분들 혹시 징그러우세요? 징그러우신가? 저는 이게 너무 예뻤거든요. 여기하고 그 다음에 또 좀 이렇게 덩치가 있는 화분을 고르자면, 요거를 좀 또 살았던 또 사이즈가 있는데, 아우 우리 단지네 다육의 요 예쁜 화분. 야 집시 변이금 너 진짜 호강하는 거 알지? 뽑아볼게요. 요거 화분에서. 겠습니다. 와! 오, 다른 문제가 있어서 가는 게 아니어서 제가 요 녀석을 그대로 그냥 옮겨 줄 거예요. 예쁜 어떤 화분에 잘 어울리나. 와! 이 화분에 놓으니까 예쁘다. 딱 자기 집 같은데? 오, 여기다. 요 화분은 행복한 꽃그릇의 수입 화분인데 요 화분에다 넣어 줄게요. 딱 잘 어울려요. 너무 예쁩니다, 지금. 완전. 여기다가도 살짝 넣을까? 살짝 넣어서. 여기도 예쁜데, 아니야, 저기가 더 예뻐. 여기가 더 예뻐요. 요 화분에다가 사실 해주려고 했는데, 요 수입 화분, 여기 진짜 딱 어울립니다. 여기에다가, 여기다가 뭘 분갈이를 해주고 싶은데, 뭘 해야 되나 했었는데, 이야, 딱이다. 저 토분 다 빼다가 여기다 다 하고 싶다. 배수층, 지금 저는, 숯볼 배수층을 쓰려고 합니다. 슈베리 다 어디로 갔대? 여기다. 숯볼 살짝만 할게요. 살짝만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에다가 짱짱이를 이렇게 마른 잎. 오, 그대로 들어가요. 그대로 이렇게 이렇게 뿌리 제가 지금 안 건드렸죠? 뿌리 건드리지 않고. 그리고 살짝의 교정을 좀 하는 방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진짜 예전에는 이거를 인공적으로 뭐 가지를 살짝 뭐 이렇게 옮긴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상상도 못했었어. 그냥 상상도 못하고 그냥 있는 대로만 그냥 식재를 하면 되는 줄 알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막 이 뭐 화산성 이런 걸로 그냥 예쁜 모양 잡아가면서 그렇게 분갈이를 하니까 진짜 그게 참 대단.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배우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여기서 원래 문제가 있어서 제가 가는 게 아니에요. 여기도 분갈이 한지 지금 이 큰 화분에 분갈이 들어간 지가 1년밖에 안 됐어요. 화분이 좀 작으면 제가 그래 조금 너도 흙갈이가 필요하지 라고 하겠지만,
이렇게 어우 너무 이쁩니다. 살짝이 세워줍니다. 이쪽도 살짝 세워주고 이게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얘네들이 햇볕 경색을 살짝 하게 될까봐. 그런데 그러고 나서 쌍쌍이를 조금 더 어우 이쁘다. 이제 여기서 야무지게 어우 이렇게 되면 이제 분갈이를 좀 자주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고 마감은 제가 요즘에 많이 쓰고 있는 색동석 마감을 하겠습니다. 이거 한번 쓰기 시작하면 예쁘니까 계속 쓰게 돼요. 먼지. 예쁘다. 진짜 너무 예쁘다. 와, 이 화분 진짜 너무 마음에 드는데? 저렇게 하고. 아, 예쁘다. 너무 예쁘다. 진짜 집시 변이 금 요 녀석 분갈이 하나 했고요. 그 비워진 토분에는 꽃날의 다육의 일본 성령을 분갈이 할 겁니다. 어머 어떡해. 요거에 실뿌리가 요렇게 났어. 와, 너든 빨리 분갈이를. 뭐야, 여기 물렀네 살짝. 애기가 설마 있는 건 아니겠지? 통풍이 안 돼서? 자. 이파리를 떼냈어요. 오, 세상에. 뿌리가 너무 튼실하네. 이 가는 실뿌리가 너무 잘 났네. 오, 너무 잘 컸다, 너. 화분에 지금 갇혀 있었어요. 너무 커, 얘는 큰데, 화분 입구가 작아가지고 갇혀 있어서 제가 구해 줬습니다. 자, 이렇게 목대가 제법 나왔네. 요런 아가들은 납작분에다가 식재를 하면 진짜 예뻐지는데. 어우, 그러면 저 토분 말고, 아니 저 토분에다가 저 토분 말고 이게 뭐야, 대문고리 분도 납작분이 있는데 찔렀어요. 죄송해요. 너무 놀라셨죠. 제가 이파리 하나를 탁 이 핀셋으로 찔러갖고 저도 모르게 소리를. 아, 제가 애기들 키울 때도 애기들이 넘어지잖아요. 저도 모르게 소리를 막 지르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데, 엄마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제가 그랬었어요. 제가 그런 별로인 위기, 애기들 어떤 그 위기 대응에 진짜 별로인 엄마였습니다. 우리 짝꿍이 항상 저한테 엄마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 안 된다 이렇게 하는데도 제가 그렇게 맨날 했어요. 자, 여기다가는 여러분들 어디, 자. 와, 진짜 100분 정말. 요 녀석은 이렇게 예쁜 일본 성령입니다. 여기에다가 제가 배수층으로 요거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짱짱이를 가득 부어봐요. 그리고 예쁜 성형이를 앉혀봐요. 성형이라고 저도 부르기는 해요. 이 얘기가 지금 우리가, 저는 딱 봤을 때 모노랑 똑같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고, 부를 때는 성형이라고 부릅니다. 짱짱이를 넣어줍니다. 짱짱하게 키워주라 부탁해. 이쪽도 이짝 저짝 골고루 일단 흙을 일단 넣어요. 탕탕 탕탕 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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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탕
땅땅땅땅. 물레를 쓰면서 지금 물레를 못 돌리고 있는 저 사이에 지금. 아, 저 큐빅은 제가 보면서 진짜 맨날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완전 산발을 하고 있어가지고 저걸 어떻게 해야 되나 맨날 그랬었는데 요번에 소환을 했으니까 짱짱이, 짱짱이는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큰 화분에다 이렇게 심을 때 제가 짱짱이를 많이 쓰는 편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 좀 짱짱하게 좀 달궈줄래? 화분 클 때 제가 짱짱이를 좀 선호하는 편이에요. 큰 화분에다가 식재할 때. 워낙에 단지대학 사장님하고 분갈이를 아예 할 때도 제가 좀 큰 데다가 식재를 해서 그런가? 제가 심리적으로 약간 그런 게 있습니다. 이렇게 탕탕 탕탕탕 이렇게 하고 와, 잘 지금 잘 잡혔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마감토 합니다. 마감토는 제가 지금 계속 또 색동석 마감을 지금 계속 하고 있네요. 이렇게. 너는 덩치를 커도 돼. 저는 원노는 얼굴 하나를 크게 키우는 것도 저는 괜찮더라고요. 너는 커도 돼. 물론 유아가는 원노가 아니라 일본 성령이라고 불리는 아가랍니다. 아가라고 하지 마라. 저는 아가라고 하고 싶어요. 이렇게. 가루들 있잖아요. 요 가루도 괜찮아요. 이렇게 일본 성령 분갈이 해 주었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고나르다육에서 온 일본 성령 가성비 최고 10,000원. 요 화분에는 원래는 요 집시 변이금이 있었는데 집시를 쫓아냈다고 하지 않을게요. 집시를 야 이게 얼굴인데 비뚤어져 이렇게 좀 키우면 되죠. 아마 햇볕 따라서 예뻐질 거예요. 요 집을 빼앗아서 이렇게 이 일본 성형에게 집을 주고 이 집시에게는 이렇게 딱 맞는 집에 분갈이를 해줬습니다. 저는 이번 시간 여기에서 마칩니다. 안녕히 계세요.